욕심 버리시고 매도하시고 만약에 더 안 나가신다면 앞자리까지 바꾸셔야지 이것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419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1주택자 갈아타기 선 매수 후 매도 실패하면 강제 2주택 될까봐 걱정입니다. 첫 번째 주택은 17년 10월에 매수한 강동구 고덕동 15억 3천 매물이고요. 두 번째 주택은 22년 10월에 매수한 강남구 청담동의 16억 8천 매물입니다. 청담동에 위치한 두 번째 주택 매수 후 1년 이내 고덕동 주택 매도 실패해서 2주택자가 되면 향후 절세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략적인 2주택자가 되는 상황이 아니고 예상치 못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2주택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2주택자가 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A주택을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라고 지칭을 하겠고요. 2017년 10월 달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15억 3천에 물건이 나와져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억 3천에 매도 예정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이 고덕 아파트에서 B 아파트인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로 갈아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는 2021년 10월 달에 계약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달 정도에 잔금을 치를 예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통 계약한 시점에서부터 한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한 2022년 1월 달로 기준을 좀 잡아봤습니다. 자, 고덕에서 청담 아파트를 갈아타는 데 있어서 고덕 아파트를 비과세 받으려면 2022년 12월 달까지 A주택을 매도해야지만 A주택을 비과세 받고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1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하고 1년 이내 청담 아파트에 전입을 해야 A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거겠죠. 자, 우리 구독자님 사연을 정확하게 읽어보니 지금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요건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강제 2주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강제 2주택이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주택을 두 채를 다 보유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되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A주택을 천천히 매도하셔도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나도 충분히 있다. 그런데 그런 자금의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A주택을 처분을 해야지만 청담주택에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잔금 예정일인 2022년 1월 약 3개월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A주택을 3개월 이내에 꼭 매도를 해야지만 비과세 받고 매도할 수 있고 B아파트에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15억 3천이라는 매도금을 좀 조정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억 3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 15억이라는 구간 자체가 저항선에 딱 걸려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수자 입장에서 15억이라는 구간 자체가 굉장히 부담되는 구간입니다. 대출 한 푼 나오지 않는 상황도 발생될 수도 있고 세금적인 부담도 또 더욱더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무수리를 좀 떼주셔야지 우리가 이 물건이 빠른 시일 내에 매도가 가능하다. 오히려 만약에 이 앞자리까지 바뀌어진다면 제가 보기에 앞자리가 바뀐다면 바로 지금 당장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급하다면 앞자리까지 빨리 조정을 보셔야지 비과세를 받고 팔 수 있겠죠. 그리고 잔금까지 치를 수 있겠죠. 잔금 치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배액배상 물어줘야 됩니다. 배액배상.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무수리 조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조정을 보고 매도하시고 이거라도 조정을 받는데 사람이 계속 안 붙는다. 그럼 어떡해요? 앞자리 바꿔야지. 앞자리요.
그럼 바로 나갑니다. 바로 나가요. 만약에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2주택자가 된다면 아예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1이 꼬여버려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최종 1주택이라는 이 규제 정책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개정이 시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다주택이 된 시점에서부터 B아파트를 처분한 이후에 A주택을 매도하면 A주택은 언제 팔아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에 2년 이상 거주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B아파트를 매도하면 A주택은 언제든지 매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최종 1주택이라는 법이 2021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B아파트를 처분한 시점 이후부터 A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매도해야지만 A주택을 비과세 받고 매도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새롭게 기산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다주택자에서 직전주택을 매도하고 B주택을 매도하고 A주택을 1주택이 남겨져 있는 시점에서 아무 때나 팔아도 2년 거주했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A주택에 다시 2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매도해야지 비과세 받고 매도가 가능하다. 자, B아파트보다 A아파트의 양도차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A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야지만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하죠. 따라서 양도차익이 많이 없는 청담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A아파트에 들어가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려면 다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부터 비과세를 받고 매도할 때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고 공제를 받고 매도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장특공제 기산일이 바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2023년 1월 1일부터 장특공제에 대한 규제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자, 다주택자에서 이 B아파트를 먼저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B아파트를 처분한 시점에서부터 A아파트의 보유 및 거주 요건을 다시 새롭게 충족을 해야지만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시를 들어가면서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처럼 일시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매도해야지 우리에겐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비과세 받지 못해서 강제로 2주택자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2주택자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근데 거주하신 분이 갑자기 하나는 투자 물건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적인 부담이 거주할 때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한 2025년 정도 돼서야 어쩔 수 없이 막 이런 세금적인 부담 때문에 꼭 한 채는 매도해야 될 상황에 놓여질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 채를 매도한다면 당연히 양도차익이 훨씬 큰 고덕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청담아파트를 먼저 매도해야 되는데, 자, 1번 B아파트를 처분한 시점에서부터 우리는 다른 아파트에 거주를 하지 못하고 반드시 A아파트에 다시 들어가셔서 2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A아파트를 매도해야지 A아파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이런 최종 1주택에 대한 규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A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 우리는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일 때 취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주를 하셔야 되는 의무사항에 놓여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고덕아파트는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다 보니 9억까지만 비과세지만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양도세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선 이런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혜택을 받아야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2027년에 우리가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원래대로는 2017년에 취득을 해서 10년 이상 보유를 했고 2021년에 양도를 해서 4년 이상 거주를 한 겁니다. 따라서 장특공제는 지금의 기준에서 따져본다면 약 56%라는 장특공제를 받고 매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세가 워낙 절감이 크게 되겠죠. 자,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에서 1주택자가 된다면 장특공제 기산일을 새롭게 기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B아파트는 2025년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매도한 시점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기산한다라고 했습니다.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따라서 우리 A아파트에 바로 들어가서 거주를 한다면 2년 이상 거주 및 보유요건만 충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특공제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질 겁니다. 따라서 1번과 2번 최종 1주택과 장특공제 기산이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우리한테 앞으로 적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비과세를 받고 매도를 하셔야 된다. 자금 여력이 되신다면 아직까지 A아파트를 매도할 그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에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이시라면 잔금 예정일인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무술이 다 떼셔서 욕심 버리시고 매도하시고, 만약에 더 안 나가신다면 앞자리까지 바꾸셔야지 바로 나가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